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올 일이 있어서 지금 회사에 와 있는데 배고파서 뭘 시켜 먹을지 하다가 제가 어제 그 부석순 그 M카 산업 현장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부석순의 그 팬덤명이 떡티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귀엽다 생각했는데 오늘 하이브 와서 배고파서 뭐 먹을지 하다가 그거 생각나가지고 나도 그냥 오늘 떡티순 먹을까 했는데 먹는 김에 그냥 잠깐 라이브를 할까 해서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넘치겠는데, 제가. 잠깐만, 물티슈 좀 가져갈게요. 왜 이렇게 휘었지? 이게 휘어서 너무 좀 흘리기가 쉽기도 했네요. 좀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제 앞에 장비가 다 있어서 국물을 흘리면 곤란해집니다.
먹을까요?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저 그냥 운동하고 출근해서 지금 밥 먹어요. 그리고 오늘 엠카잖아요. 회사에서 지금 이 라이브를 엠카 전에는 끝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전에 끝낼 것 같아요. 레이딩. I'm eating 떡볶이 순대 fried vegetables and like fried shrimp bunch of fries and 오뎅. 허파 좋아해, 간 좋아해. 둘 중에서는 허파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부드러워서. 근데 간도 약간 그 특유의 맛이 있어서 먹긴 해.
좀 자꾸 화질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 최고화질 냈거든요. 전 순대에 소금 찍어 먹어요. 막장은 없어서 지금. 네. 근데 원래도 그냥 소금 찍어 먹는데. 근데 제가 쿨피스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캔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신기했어요. 네, 종이로 돼 있었었는데. 그죠? 캔 처음 보죠? 저도 지금 캔 처음 봤어요. 떡볶이 어디 거야? 여기 가게 이름이 떡튀순이랑 비슷해요. 그냥 튀랑 순의 앞뒤 순서만 바꾸면 가게 이름이에요. 최근에 뭐냐 여기서 또 시켜 먹은 적 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깔끔하고. 않아요? 이 방이 더워요. 그래서 여럿이서 있으면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고 지금은 뭐 그냥 밥만 먹고 있으니까 에어컨까지는 안 켤게요. 엠카 산옥 후기 재밌었어요. 되게 뭐 당연히 잘하고 본인들도 그걸 너무 재밌어 하는 게 보이니까 네 좋더라고요. 캐럿들도 오랜만에 봐서 좋고 아, 승관이 왔어요? 방금 못 지나간 것 같은데?
승관이가 너 잘 먹는데 어 고마워. 아저씨 잘 먹지? 최연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어? 지금 이렇게 뒤집혀서 송출되나봐. 승관이가 어디냐고 했어? 나 지금 하이브 여기 그 세븐틴 작업방.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근데 여기는 거의 나 아니면 디노밖에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 평소에 많이 쓸 수 있어서. 아니 너네 팬덤명이 떡티순이라는 얘기를 어제 엠카 가서 들어가지고 오늘 배고팠는데 그게 생각나서 시켜먹었어. 젓가락 진짜 대충 뜯었네. 여기 떡튀순 어때? 이게 맛있어. 되게 깔끔해. 여기 프랜차이즈 이름이 떡튀순에서 그냥 T와 순의 앞뒤 순서를 바꾸면 돼. 깔끔해, 맛있어. 이어폰으로 들어.
하트 이쁘니? 고맙다. 폴로 셔츠? 이게 떡인가요? 네, 이게 떡입니다. 주로 떡볶이에 쓰이는 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늦은 점심인 건가? 늦은 점심. 오늘 첫 끼야. 일어나자마자 운동 갔다가 바로 회사 와가지고. 튀김은 어딨어? 여기. 그러니까 한 입도 안 먹었네. 떡튀순이라서 주먹밥 없는 거야? 인더부스 인더숲에서 운동 별로 안 하던데? 맞아. 가서 진짜 그냥 편히 있다 왔어. 좋았어. 테이스티. 인더숲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영호 형이 그 코코넛 워터로 된 백숙 같은 걸 해줬어. 그게 되게 맛있었어. 되게 간단해. 그냥 코코넛 워터를 끓여, 그냥 코코넛 워터를 끓이고 그걸 계속 끓여. 그 끓는 물에 그냥 훠궈처럼 채소랑 닭고기를 이렇게 익혀 먹는 건데 그냥 그게 끝이야. 그리고 옆에 좀 매콤한 소스 같은 거 그냥 살짝 이렇게 섞어 만들면 되고 그건 뭐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끔 해 먹어. 코코넛 닭. 달아. 이게 끓일수록 더 달아져. 너가 해먹는다고? 내가 해먹어? 근데 그건 진짜 할만해. 그건 진짜 하는 게 없어서. 진짜 그냥 코코넛 워터랑 닭이랑만 넣고 끓이면 되니? 진짜 진짜로 그냥
백숭용. 아니야, 백숭용 닭은 시키지 마. 백숭용 닭을 시키면 이 닭이 통째로 와서 네가 그걸 일일이 다 분리해야 돼. 그것보다는 그냥 그 닭도리탕용 닭을 사 먹는 게 훨씬 간편할 거야. 그건 이미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올 테니까. 그래서 그걸 해동시키고 어떤 거는 해동이 된 상태로 오고 어떤 거는 약간 좀 얼어서 오는데, 얼어있으면 그냥 해동을 시키고, 그냥 방금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끓는 코코넛 워터에 닭을 담궈서 익히면 돼. 소스는 어떤 소스야? 몰라. 그냥 내가 명호 형한테 그 소스 좀 링크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그 링크 그대로 그냥 사서 주문한 거야. 중국어로 돼 있어서 못 읽겠더라고. 근데 좀 매콤해. 약간 이렇게 얇게 썰어진 고추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그런 소스인데, 거기에 이제 국간장이랑 그 레몬즙을 이렇게 섞어서 해먹으면 맛있어요. 명호 부모님 만났어요. 네. 부모님께서 해주신 음식도 먹고 좋았어요. 고구마 오늘 왜 비니 안 썼어? 요즘 좀 모자를 안 쓰려 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가 좀 너저분하면 그냥 너저분하게.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배부르네. 음료수를 좀 더 가지고 올게. 한산 먹으면 더 배부르다? 그래? 아 근데 뭐 지금 튀김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느끼함에 되고 싶었어. 평소 같으면 그냥 보리차만 두 병 들고 오는데 아니 세 병 들고 오네. 소리 안 들려? 지금은 잘 들림 굿. 계속 들리는데? 잘 안 들렸던 분이 잘 안 들리는 거야? 오케이. 아, 다 같이 장난치자고 했어? 어? 왜 이런데 팀워크 좋은 거야? 번호는 염색을 할 계획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은발 한 번 더 가자. 아 하더라도 은발은 안 할 거예요.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눈앞에 뭐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밥을 먹는데 뭐가 남아 있으면
그게 뭔가 좀 찝찝해요. 승관님이 댓글에 별로면 안 오게? 라고 답변을 했구나. 와, 다들 은발하라고. 은발이 그렇게 좋죠. 근데 은발 두 번이나 했잖아요. 지금 은발 말고 안 한 것도 많잖아요. 은발이 두피 힘들어. 맞아. 파랑색, 핑크색, 빨간색. 아, 그런 건 생각 없어요. 그냥 예. 네. 뭐 하게 되면 알겠죠. 어차피 할 계획이 있어도 뭐 여기서 스포를 해서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긴 한데. 근데 전 검정색이 좋아요. 평소에는 전 원래 머리색이 검정색이 아니라 지금 빗바늘 보이시겠지만 약간 좀 다르거든요 색이. 전 여름 머리가 여름에는 밝아지고 겨울에는 어두워져요. 그래서 so saying how the hair of my color gets bright in the summer and darker in the winter. 지금 빗바늘이니까 좀 밝아 보이네. 그냥 다 밀자. 난 좋아. 배부름 그만 먹어.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아니 맛있기도 하고. 옷 어디 거야? 예쁘다. 이거는 프레드 페리라는 브랜드의 네, 폴로 셔츠입니다. 이게 프레드 페리 로고. 되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Is your sister taller than you?' 'No, she is. She's pretty tall though, but still shorter than me.' 프레드 페리. 은발 vs 변발? 변발이 뭐야? 변발? 갈발을 변발이라고 하는 건가? 사극에 나오는 머리 같은 거? 제가 왜 갈발로 이해했을지
근데 이게 약간 개근가 하고 있었어요. Mob Psycho 100. Yeah, I love that series too. 오늘 방귀끼였어? 아니요. 뭔가 키 컸어? 컸음 정말 좋겠다. 근데 키 큰 사람들 보면 평소에 좀 불편할 게 많아 보이긴 하더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큰 게 오히려 크지 않은 게 오히려 나을지도 라는 식으로 좀 자기 위로를 하고 있어. 물론 나도 작진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민경이 있지, 그치? 그치, 근데 그치 내가 키가 작은 건 아니니까 그치 좀 너무 그래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뭐 어쨌든 그 모델분들은 키가 워낙 크시고 뭐 그냥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민규 형도 키가 되게 크고 뭐 키가 크면 뭐 약간 뭐 포포션이나 뭐 핏도 잘 받고 뭐 그러니까 아니야, 넌 완벽해. 아니, 난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만족해. 메이크업한 상태가 생얼이야? 생얼입니다. 딱 봐도 메이크업을 안 한 것 같지 않나요? 향수 뭐 써? 안 써.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어! 휴. 이렇게 앞에 그래도 좀 중요하고 나름 값이 나가는 장비들을 두고 이렇게 국물이 넘칠 듯 말 듯한
오뎅을 둔 게 좀 스릴이 넘친달까? 쏟았어? 아, 쏟진 않았어. 그냥 몇 방울 흘렸어. 다른 곳에서 먹어. 근데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아늑해. 여기를 여기에 자주 있다 보니까. 진호 오면 울 뻔했잖아. 뭐 다행히 지금 세팅돼 있는 장비는 다 내 거라. 진호가 슬퍼할 일은 없어. 그냥 나만 우는 거지. 아, 오뎅 말고 어묵이라 해줘. 아 근데 그 아까 그 시켜 먹을 때 메뉴 이름이 뭐 간사이 오뎅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간사이가 일본어로 관서니까. 맞아 맞아, 이거 전에 들은 적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맞다. 근데 이제 그만 먹어볼까 이제? 지금 배부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튀김은 고구마 아니 뭐 쪽파 이런 게 좀 맛있는 것 같아. 오징어랑 새우보다도 쪽파 튀김. 여기엔 없는데 그 전에 먹었을 때 쪽파 튀김이 맛있던데. 대파도 아니고 쪽파 튀김이 있어? 아, 뭐 그런 파류 튀김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쪽파 튀김도 있어요. 네. 파 익히면 맛있어. 인정. 편식하는 편이니? 별로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알러지 있는 거 아니면은 딱히. 잠만 처리반이 편식을 할 리가. 그치, 자격 박탈이지.
나 오빠랑 띠동갑이야. 왜 아이돌은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들 좋아하니까 신기하네. 아저씨 잘 먹지? 근데 이제 띠동갑이면 내 동생이랑은 6살 차이네. 나랑 내 동생이랑 6살 차이니까 66. 위로 띠동갑은 어때? 어, 와. 되게 광범위하네요. 저희 팬층의 연령이.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얌얌얌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겠다. 근데 너무 배부르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봤어? 아직. 그게 그 게임이랑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봐서 궁금해하긴 해. 30분 뒤에 M카 시작하는데 그럼 좀만 더 라이브 하고 갈까? 슬램덩크 봤어? 아직 안 봤어. 그것도 엄청 재밌다는 얘기가 많더라. 고구마 튀김, 단호박 튀김. 어, 둘 다 맛있는데? 맞아, 맞아. 단호박 튀김도 맛있어. 고구마, 단호박. 약간 그런 달달한 채소류. 채소 싫어. 채소 왜 싫어? 채소 맛있어. 채소 안 먹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걸. 오빠는 어떤 과일을 좋아해? 나는 배. 배가 기관지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식적으로 많이 먹기 시작했어. 연습생 때부터. 그래서 도라지도 그래서 좋아하고. 맛있어. 그리고 배 도라지. 배 싫어.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아. 배 맛있는데. 배 맛있음. 한국 배짱 인정. 도라지 싫어. 아 진짜 싫어하는 것도 많네. 도라지가 맛있다고? 도라지 맛있는데? 도둑보다 맛있고. 갈배? 아 갈배 뭐. 식혜 싫어. 와 어떻게 식혜를 싫어하지? 아 지금 내가 그거에 반응하니까 다 자기 싫어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거야? 간장게장 싫어. 가지 싫어.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치킨 좋아. 아 그건 당연하지. 치킨 선 넘었지. 식혜를 어떻게 싫어해? 식혜 맛있는데. 특히 좀 약간 그 식혜 주.. 아 식혜? 아 내가 생각한 수정거다. 근데 아니 근데 식혜도 맛있고 수정거도 맛있고 약간 그 달달한데 약간 좀 그 알싸함이 있는 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코딱지 먹어봤어? 아니 그걸 왜 먹어? 아 뭐 취향이신 분들 존중합니다. 수정과 싫어? 와 수정과 맛있는데. 해산물 싫어. 아 뭐 그건 라면 싫어. 어떻게 라면을 싫어하지? 매실차에 파인애플 담궈놓은 거 너무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레인보우 샤베트 싫어. 미역 싫어. 아 뭐 근데 미역 아 그건 좀 아쉽게 되네. 미역은 진짜 몸에 좋은데. 어 세븐틴 좋아. 버논 좋아. 캐럿 좋아. 계피 극혐. 진짜 너무 모른다. 계피 진짜 맛있는데. 토마토. 토마토도 맛있는데. 아 근데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은 근데 많이 봤어. 근데 아 뭐 그러니까 토마토는 싫은데 케첩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웃긴 것 같아. 아니면 뭐 토마토는 싫어하는데 토마토 소스는 좋아한다. 뭐 스파게티에 쓰이는. 어 번데기 싫어. 나도. 나 번데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거는 그냥 시도조차 못 하겠어. 그건 어 따뜻한 토마토는 싫어. 어, 따뜻한 토마토 파스타 먹을 때 안 먹나? 맛있는데. 토달볶 토마토 달걀 볶음 맞아. 미나리 싫어. 미나리도 맛있는데. 번데기 외관부터 이상해. 인정. 쪽파를 싫어합니다. 맛있는데. 장어 노맛. 그것도 맛있는데. 와 계피 싫다는 사람 진짜 많다. 고사리도 맛있는데. 버섯을 극혐합니다. You're missing out. 버섯 진짜 맛있는데. 브로콜리 싫어. 아 뭐 브로콜리 아 뭐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뭐 그냥 있으면 수능 싫어. 아직 2월밖에 안 됐으니까
파이팅 해야지. 학원 싫어. 다들 고생이 많구나. 버섯 너무 싫어? 식감 싫어. 맛있는데. 버섯 그 향긋함이 진짜 좋은데. 교수님 싫어. 회사 싫어. 출근 싫어. 교수님 너무 싫어하지 마. 고수 싫어. 고수 뭐 호불호 뭐 갈린다는 건 아는데 갈린다는 건 아는데 맛있는데 그래도. 월급 좋아. 낙타 싫어. 낙타를 갑자기 왜 싫어하는 거야? 등교 싫어. 개학 싫어. 교장 교감 싫어. 너무 싫어하지 마요. 수학 싫어. 수학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최근에 본 또 어떤 퀴즈가 떠오르네요. 그 써야지. 아따따따따.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써도 되겠다. 잠시 기다려. 자, 이게 퀴즈예요.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네 명의 사람은 지금 이쪽 방향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자기 앞인 이쪽 방향밖에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냥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하자면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만 보이고 세 번째 사람은 벽밖에 안 보이고 네 번째 사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자가 아 근데 이제 네 명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제 네 명의 사람이 있고 이제 파란 모자 그 네 명의 사람 중에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두 명 그리고 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모자가 어떤 색인지를 그냥 이 상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모자 색이 뭐냐고 묻지도 못하고 자기 모자 색 당연히 보지 못하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누가 자기 모자 색을 맞출 수 있을까요? 3번 자기 모자 색깔이 2번이랑 같으면 4번이 맞췄을 텐데 말 안 했으니까 아 지금 아 지금 잠깐 전화 왔어요 죄송해요 지금 거꾸로 보여서 그런가 보다 그 3번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 잠깐만 그럼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줄게 1 2 3 4 이렇게 근데 이게 짐작으로 맞추면 안 돼. 이게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자기 모자는 이 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문제가 뭐냐고? 잠깐만. 문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네 명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네 명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네 명 중 두 명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고 두 명은 흰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만 볼 수 있고 뒤돌아보지 못해요. 그 와중에 자기 모자 색이 어떤 색인지를 맞춰야 돼요. 저 벽은 거울이니까 1, 2, 3 다 안다? 땡. 그냥 일반 벽임. 1. 이유. 앞사람 2번, 3번 두 명이 파랑 하양이니까 패턴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 근데 패턴이 아닐 확률도 있는 거니까. 2번. 3번이랑 모자 색이 같으면 1번이 맞췄을 건데 아니니까 2번이 추측 가능일 듯?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번? 아무것도 못 봐. 못 맞춰. 3번? 벽밖에 안 보여. 못 맞춰. 1번? 지금 방금 그 답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2번, 3번이 같은 색의 모자였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명의 모자도 같은 색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자기 모자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지금 2번, 3번의 모자 색이 서로 다르니까 1번도 헷갈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2번은 자기 뒤에 1번이 자기와 3번의 모자 색을 볼 수 있는데도 바로 답을 못 맞추는 걸 보고 아 그러면 나랑 3번의 모자가 색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겠네. 그럼 3번의 모자가 흰색이니까 내 모자는 파란색이네. 라는 식으로 2번이 자기 모자 색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거 맞춘 게 아니라 나도 그냥 댓글에 있는 답 보고 아 이거겠구나 싶었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10분 뒤에 엠카 하기 때문에 아 방향 잘못 알았다 2번이 맞네 맞아 자 저 이제 가볼게요 엠카 부석순 많이 봐주세요